스쳐가는 누군가 너와 같은 향기에 고개를 돌려 우리 추억이 떠올라 또 눈물이 차올라 다 잊었던 기억들까지 사라진 그 미소처럼 멀어진 그 모습처럼 어긋난 우리 둘처럼 조금씩 잊혀지는데 한 번 더 또렷해지는 그대 모습이 그리워 괜찮을 거야 괜찮을 거야 오늘도 되네 희난 사라진 그 미소처럼 멀어진 그 모습처럼 어긋난 우리 둘처럼 마음이 이게 울렁울렁하네. 안녕하세요. 바쁜 일상의 달콤한 문화 오아시스 콘서트 문화 창고 저는 창고지기 김태현입니다. 제가 이 인사를 한 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네요. 이대 창고지기로 그동안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오면서 뮤지션들에겐 수준 높은 무대를 관객들에겐 문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참 행복한 시간이었는데요. 이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그동안 쉼없이 달려온 콘서트 문화창고는 잠시 쉬어가려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문장도 마침표를 찍어야 새로운 문장을 시작할 수 있듯이 콘서트 문화창고도 새로운 출발을 기약하며 마지막 콘서트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콘서트는 문화창고를 특별히 아껴주신 많은 뮤지션들과 관객분들이 함께 할 텐데요. 1부는 조금 가볍고 유쾌한 이별의 무대 준비해봤어요. 자, 첫 번째 만나볼 팀은 오늘 이 무대를 진정한 여름 페스티벌로 만들어줄 팀입니다. 자메이카 스카 음악의 원조, 신나는 스카 밴드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스! 아우! 아추! 좀 메이크업 시간
스카 스카 스카. 자 여러분 다 같이 저희 보고 따라해 보세요. 춤 한번 배워볼게요. 자, 다 같이 머리를 위아래로 발을 흔들어 주시고요. 자, 서 계신 분들 엉덩이 쭉 빼고 흔들어 주세요. 이게 바로 스카 댄스 케이크. 한 번 더, 한 번 더. 머리를 위아래로 발을 흔들어 엉덩이도 흔들어 방방 뜨글뜨글뜨글. 이게 바로 스카 댄스 케이크. One more time.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킹스턴 루디스카입니다. 문화창고! 반갑습니다. 킹스턴 루디스카는 문화창고 무대는 처음인데 네. 작년 초부터 예약을 좀 걸어놓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저희 또 리더 형님께서 그 허클베리핀의 세션으로 또 참여하셔가지고 네네. 그때 네. 그 홀에서 이제 녹화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에 무대 그 무대 미술 장치를 보고 너무 반했어요. 근데 되게 멋있었잖아요. 그 창고 분위기에 맞아요. 아 여긴 진짜 이 창고는 내가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가 어떻게 마지막 회에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데요. 요즘에 보면 이렇게 라이브 밴드 공연이 그 방송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오늘도 아까 리허설 때부터 느꼈는데 같이 연주하고 같이 이렇게 호흡하면서 공연하는 자체 정말 라이브 정말 짱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말 소중한 문화 창고인데 지금 이제 당분간 이제 휴식기에 들어간다는데 빨리 다시 이제 시작하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너무 소중한 방송입니다, 문화 창고.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앞으로 또 킹스턴 루디스카의 활동 계획도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지금 뭐 현재 녹음하는 것들도 있고요, 프로젝트 밴드도 하고 있고 지금 앞으로도 계속 활발히 공연도 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네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활동 부탁드리고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희 활동 계획은 문화창고가 새로 시작하면 그때 함께 하겠습니다. 빨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킹스턴 루디스카였습니다. 저희는 마지막 곡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 Let's go, Michael, together. 나를 반기는 하루 여유로운 자동차 거리 행진
걸어온 발자국 멜로디 되어 우리의 노래 만들어가네 맑게 흘러 우리 이야기 저 넓은 바다를 향해 여행하네 손을 위로 같이 뻗어주세요 팔을 이 아래로 설레이는 포근한 너의 미소 순죽게 흥얼거린 너의 목소리 내 마음 속에 번져만 가네 I'm in love with you Every day, I'll be there for you. You raise me up. I'm in love with you. You raise me up. I'm in love with you. You raise me up. 감사합니다. 문화창고 식구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화이팅 앞으로도 계속 기대할게요 I'm in love with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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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g it! Hey! Hey! Ah! 감사합니다! Thank you! Yes, sir. 감사합니다. 킹스턴 루디스였습니다. 내가 와우. 문어창고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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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가 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콘서트 문화창고 The End 콘서트 이번에 만나볼 팀은 밴드계의 신선한 바람을 몰고 올 브리티시 록밴드입니다 신입 밴드 밴디지 만나볼게요 가만히 앉아
길 들어주세요. 나의 가난한 소망은 하루하루 난 문을 바라봤어요. 열려질 듯한 희망에 하나씩 조금씩 세상에 모든 색깔을 모아 Coloring the life 우리 그려나가요. 검은 하늘에 별을 칠해나가요. 환한 웃음과 우리 영원한 빛으로 오래된 듯한 기억과 초록들판과 푸른 잎사귀들이 내게 다가와 주었죠. 하나씩 조금씩 세상에 모든 색깔을 모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디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데뷔 100일을 맞는 아주 풋풋한 밴드예요. 뭐 밴디지란 이름은 좀 낯설지만 지난해 밴드 경연대회에서 멤버 한 분 한 분 다 눈도장을 받은 아주 실력파 밴드인데요. 우리는 이런 밴드다. 매력 어필 한번 부탁드릴게요. 항상 이런 말을 할 때마다 되게 쑥스럽긴 한데 네. 저희는 뭐랄까 다재다능한 다재다능 어떤 면에서 다재다능하죠? 네, 네. 그 이명빈 군이 악기를 되게 많이 다뤄요. 아, 몇 가지 정도? 20가지 정도. 진짜로요? 천재네. 저는 두 개요. 악기를 좀 많이 다룰 수 있는 밴드구나.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음악에 대한 뭐 매력 어필은 좀 없나요? 그거는 저희가 사실 아직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듣고 판단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좋습니다. 가서 좀 많이 들어주세요. 좋습니다. 또 앞으로 천이 또 많이 이렇게 또 쭉쭉 활동을 할 텐데요. 앞으로는 그러면은 어떤 밴드가 되고 싶으신가요?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드는 밴드가 되고 싶어요. 어떤 음악일지 모르겠지만 네. 좋은 음악을 많이 만드는 밴드 그거면 됩니다. 좋습니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뭐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rying to dread this moment, so overdue I owe them. Swept away, I'm stolen.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Face it all together. Let the sky fall. When it crumbles, we will stand tall. Face it all together. It's sky falls. Sky falls. Where we start, a thousand miles and poles apart, a world collides and they to die. You may have my number, you can't take my name, but you never have my heart. Let the sky fall. Without the security of your loving arms, keeping me from harm. Put your hands in my head, we will stay. Let the sky fall.요즘 실력파 신인 밴드가 눈에 많이 띄면서 밴드계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기를 기대할게요. 이번에 만나볼 팀은요, 언제나 새로운 컨셉과 다채로운 매력을 가진 가요계 팔색조예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는 팀입니다. 하이브리드 걸그룹 써니힐 만나볼게요. 아름다웠다 꽃의 바람, 그날의 풍경, 그래 전부 나였다. 변해볼까봐 changer, 손을 잡을까 stranger, 깊은 어둠은 빠져 색을 더 올라. Yeah.
빛나지 않나 주저하단 잊혀버린 나의 yellow ring 자신을 믿어봐 절대 널 피치 떠오르는 영의 respect 쓰려는 그림 with 뒤를 쫓는 저기 저 driver driver 지루함은 kick your mind like something sexy colorful 옳지 그렇게 도로시 bravo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선희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아까 제가 소개할 때 하이브리드 걸그룹이라고 소개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요. 사실 저희도 저희가 소개한 게 아니라 어디에서 네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나 봐요. 어허. 그래서 재밌게도 저희도 어제 검색을 해보면서 저희와 연관성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서 네. 이렇게 해봤는데 네. 아무래도 되게 다양하고 네. 또 많은 컨셉과 장르를 저희 써니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시대시대에 맞는 좀 이슈들을 가사로 전달하는 그룹으로 되게 유명했어요. 지금도 이제 저희 건이랑 제가 새로 이제 멤버로 영입되면서 또 다른 장르로 도전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하이브리드 걸그룹이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또 앞으로도 정말 많은 장르의 또 네. 새로운 음악들 많이 네. 많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멤버 변경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럼에도 써니힐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10년 넘게 네. 활동을 해주시고 있는데 자 앞으로 더 해보고 싶은 장르나 분야가 좀 있을까요? 아,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저희가 장르를 되게 많이 변경도 해보고 네. 많이 해봤거든요. 혹시 태연 씨가 제가요? 저희한테 네. 추천해주실 만한 장르가 있을까요? 어울릴 것 같은 장르. 하드락 어때요? 하드락. 아, 한 번만 해봤죠? 아, 네, 한 번만 해. 머리 딱 풀고 네. 헤드뱅잉 하면서 완전 아, 하드락. 아, 좋습니다. 네. 다음에 하드락으로 나오는 써니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네, 기대해 주세요. 오늘 무대도 또 엄청 많이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오늘이 문화창고 이게 마지막 방송이라 그래서 저희가 스페셜한 무대를 준비를 한 3일간 굉장히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요. 아, 그렇게,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기대하시잖아요. 네. 여러분들 깜짝 놀랄 만한 스페셜한 게스트도 네. 제가 그렇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데 네. 스페셜한 써니의 무대 네. 만나보도록 하고요.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제가 지금 다음 그 아. 스페셜 무대 때문에 아. 스페셜한 분이 나오시는 게 제가 너무 팬이에요, 사실. 아, 너무 떨려가지고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아이고. 지금 아 네. 써니의 무대 만나볼 텐데요. 앞으로도 써니의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면 네 맘을
향해 불다가다 나 좀 내버려둬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그대는. 나는 좋다 났다 좋다 났다 좋다 났다 hey 내 맘을 좋다 났다 좋다 났다 좋다 났다 hey 내 맘을 좋다 났다 좋다 났다 좋다 났다 hey 내 맘을 좋다 났다 좋다 조금 날 시가 없는 날 이럴수록 네 같이 보고 싶잖아. 어느 박자에 맞춰줘야 돼. 감이 안 잡혀 또 많이 헷갈려 너 오늘도 셀 수 없이 들었던 맞아 hey 이 멋대로 내 맘에 들어왔던 맞아 hey 다시 너를 본 순간 차갑게 대해보려 애써 관심 없는 듯이 외면했지만 너의 눈빛 하나에 손짓 하나에 바짝바짝 말라버려 나의 입술을 멀어져가다 다시 다가와주는 오늘도 불 다가오다 점점 짜증이 나요. 언제나 이랬다 저랬다 헷갈려 오늘 콘서트 문화창고 시즌1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출발을 기다리는 The End 콘서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1부 마지막 손님입니다. 문화창고 녹화 후에 다양한 뮤지션들에게 문화창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비공식 홍보대사죠. 달콤한 록밴드 로맨틱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로맨틱펀치 윤도아. 살짝 깨물어져 옆 속으로 스며드는 뭔가 네가 뭘 하든 절대 말리지는 않을 거야. 조금만은 조금씩 더 커피다 원한 가사 Right where to be Violet sunshine 새벽 다그 moonlight 긴적한 마주배 나라 어디까지가 몰라 이유 함께라면 어디라도 좋을 거야. Alright
떠나게 전부 나를 두고 그냥 가지 마요. 신기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 말아봐봐. 시야가 가이가에 들리는 멜로디야 한 노란 그가 Alright baby Violet sunshine 새벽 다그 moonlight 긴적한 과즙에 따라 어디 가질까 몰라 You to wonderland Violet sunshine 스마일 에브리바디 클랩 뒤에도 Go together and better Alright baby please Go together and better Alright baby please Go together and better Alright baby please Go together and better Turn it up, turn it up Go together Thank you.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로맨틱 펀치입니다. 로맨틱 펀치는 뭐 문화 창고에서 유일하게 자유 이용권을 받은 팀이에요. 그렇죠. 예, 마지막에 맞아요. 뭐 강제로 사용하게 됐는데 디엔드 네. 콘서트를 함께 하게 된 소감이 네. 듣고 싶습니다. 아, 그 지난달인가 제가 출연했었잖아요. 혼자서. 그래서 맞아요. 그 제작진분들이랑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유용권을 올해 한 네다섯 번 이용하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럼 제가 막 이용할게요 그랬는데 마지막 방송일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게 꼭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꼭. 예. 좋습니다. 또 사실 뭐 뮤지션들에게 네. 이렇게 라이브를 할 수 있는 무대가 사라진다는 건 정말 좀 슬픈 일인데요. 네. 문화창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 있을까요? 자 우선 문화창고를 진짜 요즘 계속 챙겨봤어요. 저 김태현 씨랑 친분도 있어서 또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감사합니다. 예, 문화창고 자체가 아티스트를 너무 좋아해 주셔서 오면 되게 행복하게 해주셔서 꼭 하면 보고 이렇게 앱도 받아서 보고 했는데 정말 쓸쓸하고요. 그리고 이런 프로가 꼭 다시 생겨서 이렇게 우리 또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꼭 바라고 제작진 이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요 제작진분들에게 노력해달라고 우리 박수 한 번만. 예, 고맙습니다. 예. 아 정말 좋은 말씀 네. 너무 감사하고 네. 남은 무대 네. 다 같이 뜨겁게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아쉬운데 인터뷰 벌써 끝났어요? 멤버들도 인터뷰...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타의 콘치 오늘은 이제 좀 분위기가 아 분위기가? 아 이거 이럴 때일수록 웃으면서 가야 돼요. 네. 지금 알겠습니다. 네. 더 좋은 노래 많이 들려주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로맨틱 펀치였습니다. 태현아 수고했어. 잘했어 진짜 고맙다. 콘서트 문화창고 디엔드 콘서트 1부 로맨틱 펀치의 무대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주에는 진짜 마지막 콘서트가 열리니까 많이 기다려주시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밤 되세요. 터벅터벅 걷다가 땅거미 든 길 위에 외로움 스밀대면 낮은 목소리로 혼자 노래를 부르듯이 내 이름 불러요 언덕 위에 낙엽이 소리내어 울고 별빛도 없고 달도 숨을 떼면 막연히 떠가는 바람 빌려 마지막이 내 이름 불러요 안녕 잘 가요 또 만날 수 있겠죠 안녕 안녕 잘 가 창문에 비친 그대의 눈동자 먹먹해지는 창가에 눈물 맺힌다면 우리 노래를 들어요 머리까지 덮었은 이불 속에서 작은 소리에도 놀라 잠 못 든다면 웅크린 채라도 좋아요 그대로 가만히 내 노래를 들어요 햇살 길가의 꽃들 바람에 실려온 오늘 우리의 노래들 어렴풋이 그대 창가에 노크해 온다면 우리 다시 만난다고 꼭 그럴 거라고 문화창고 밴드 첫 공연을 했는데 앞으로 다시 쉬었다가 다시 창고 공연을 하게 된다면 저희를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공연을 많이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밴드였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안녕. 하나 둘 셋. 밴드 콘서트라 그래서 AND가 이제 AND였던 거죠. END가 아니라 그러니까 끝이 아닌 시작일 테니 더 좋은 모습으로 이제 찾아뵐 거라고 믿고 저희 써니힐도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문화창고도 화이팅! 써니힐도 화이팅! 문화창고도 분명히 또 다음 시즌이 열릴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이 끝이 아닐 거라고 저는 저희는 모두 알고 있고요.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쉽습니다. 킹스턴 루디스카 우린 또 다음에 만나요. 문화창고 처음 저희가 섰을 때도 진짜 와 이렇게 좋은 방송이 있어 하면서 우리끼리 막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제가 진짜 좋아서 막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만큼 감동적인 방송이었는데 이렇게 마지막이라니 아쉽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러주신 거 진짜 고맙습니다. 로맨틱 펀치 만세! 문화창고 만세! 고맙습니다! 락앤롤! 락앤롤 포에버! 고!